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 나라가 사기꾼이고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을 공지로 몰아넣고 그들을 더 빚쟁이로 전락시켜서 그들을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왜? 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많은 청년들에게 더 이상 자립하고 더 자기 자신의 인생을 좀더 건전하게, 더 진취적으로 살게끔 놔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겠습니까? 금융권들, 재벌과 촉벌과 기득권들, 그들이 더잘 먹고, 그들이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저 아래로, 빚의 굴레로 무너뜨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몰아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정권이 9억 이하의 주택, 5억 원까지, 무려 고정금리 4%로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뭡니까? 안 그래도 정부 재정도 없는데, 돈도 없는 나라에서 저렇게 빚을 더 권하고 더 부담치고서 수십 년간, 아니 이제는 50년 동안 빚을 진 상태로 처절하게, 아주 비참하게 살라고 저렇게 조장하는 거죠. 사실상 결혼 못하게 만드는 거고요. 사실상 출산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을 꾸려서 평범하게 일하고 가족들과 같이 밥 먹고, 같이 여행 다니고 생활하는 이런 평범한 삶을 못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죠. 최근에는 뭐 물류파업 때문에 말들이 많았잖아요. 더 강경하게, 더 궁지로 몰아서 그들을 절벽 아래로 끌고 간 다음 그들이 굴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일하고 먹고 사는 것에 지금의 대통령, 지금의 정부, 지금의 여당, 뭐 야당 마찬가지. 모두 다 국민들이 그나마 숨통 틔우고 살게끔 놔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자기들만 더잘 살게 하려는 겁니다. 참 씁쓸한 거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더 엉망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이제는 나라를 믿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안 믿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도.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재벌과 막내아들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송중기가 나온 드라마를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드라마를 보면 많이 배웁니다. 많이 깨우칩니다. 그 드라마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그 이성민이라고 하는 이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남의 돈이 왜 무서운 줄 아느냐? 남의 돈을 쓰는 사람들은 그돈 때문에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받았다라는, 돈을 빌렸다라고 하는 그 약점 때문에 말을 듣는 거라고 하는 거죠. 돈을 빌려서 빌리게 해줘서 도와주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들이 평생 하층민으로 굴복하고 아무 말 못하게끔 이렇게 발목을 잡아놓은 거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50년짜리가 나온다 이러는데 이게 뭡니까? 50년간 사실상 미친 듯이 일만 해서 빚을 갚으라고 저러한 것들을 내놓는 거죠. 결국 지금의 나라가 국민들을 절대로 위하는 나라가 아님을 잊지 말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 이래저래 빚쟁이라고 이렇게 치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많은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빚쟁이가 자신의 삶을 쉽게 극복하고 견뎌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빚쟁이가 안 되게끔 정말 정말 잘 대비하고 잘 움직이면서 살아야 됩니다. 빚쟁이가 되면 삶을 제대로 살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그동안에 너무 많은 언론에서 혹은 유튜브들이 빚을 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빚져도 괜찮다고. 남들 다 빚지고 산다고. 그런 식으로 쉽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게 쉽던가요? 아쉽습니다. 빚을 금방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빚이 뭐냐? 우리가 대출을 1,000만 원을 갚는 거. 1,000만 원을 모으는 것보다 몇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왜겠습니까? 빚은 매번 이자를 내야 되니까요. 이자를. 빚쟁이가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퍼펙트스톰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재난 영화가 있답니다. 뭡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 못 견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1997년, 98년 IMF를 겪었잖아요. 위기 조짐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뭐가 되게 괜찮은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느끼고 흥청망청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IMF가 와서 난리가 났었죠. 외환위기가
또 온다라는 거죠, 지금. 지금 뭐 별일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1997년 IMF, 2008년 리만 사태,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이 이제 오는 것 같은 거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무리한 경기 부양책은 마취와 같답니다. 무리한 경기 부양이 언제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에. 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죠.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나서 난리가 났었죠. 사실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빚이 1000조가 넘고 기업도 1100조이고 가계부채 1900조에 육박하고 전부 다 합치면 전세 자원까지 다 합치면 5500조가 넘는 말도 안 되는 빚더미가 쌓여있다라는 거죠. 5500조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 5500만 명 치면 인당 1억씩 빚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4인 가족이니까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4억의 빚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 집에 빚이 없으니까 저희 옆집에 빚이 뭐 한 8억쯤 되나 보죠. 예를 들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어떻습니까? 그 빚의 규모가 금방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전체 국민 중에서 절반은 빚이 있고 절반은 빚이 없다. 그러면 빚이 있는 가구가 4인 가족이다라고 하면 8억이 빚이 있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죠. 5500조 빚이라고 하면 그러면 4인 가족이 8억의 빚을 갚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대략 따져도 그 4명이 미친 듯이 일해가지고 한 30-40년 일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빚 못 갚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5500조라고 하는 빚은 엄청난 빚, 엄청난 규모라는 거죠. 우리가 빚쟁이가 뭐 별일 없는 것처럼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빚쟁이는 절대로 쉬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지옥 같은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이미 IMF만큼의 경제 위기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보통의 집에 빚이 한 8억, 10억 정도 있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겠죠. 그 정도로 우리네 상황이 매우 안 좋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코인이다, 뭐다 이런 것들 지금 뭐 투자를 하거나 뭐 거기에서 돈을 좀 더 벌 국리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은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이미 왔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진 빚을 국민이나 기업인이나 정부나 모두 다 그 빚에 시달려야 된다. 앞으로 5년간 그 빚의 무게가 상상을 초월하게 우리를 짓누를 거다 라는 걸 잊지 말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도 재고가 쌓이고 지금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2023년에 2022년 올해보다 30% 이상 영업이익이 줄어들 거다라고 삼성전자에서 전망한답니다. 삼성전자가 그러하면 다른 곳은요, 다른 곳도 말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엄중한 상황임을 잊지 않고 우리는 대비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실까 합니다. 감사합니다.